일단은 오늘은 그걸 해야겠네요. 컴퓨터 케이스 가는 거 해야겠네. 게이밍 컴퓨터, 방송용 컴퓨터 케이스는 제가 바꿨었죠. 얼마 전 영상 여기 보세요. 여기 한한달 정도 됐나 바꾼지? 게이밍 컴퓨터 케이스도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꾼다고 했었죠. 지금 게이밍 컴퓨터 케이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일단 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 새요. 여기가 꽉안 조여져 있어서 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지금 막시무스 에이펙스라는 제품을 쓰는데, 이거는 공랭이라서 방 온도가 어느 이상까지 안 내려가면 심각하게 뜨거워져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케이스에 옮겨야 됩니다. 케이스 바꾸는 김에 이제 메인보드도 전원부를 순행식으로 바꿀 거라서, 이 메인보드에서 이제 전원부 순행 블럭을 따로 사도 되는데, 에이수스 막시무스 포뮬라라는 제품이 전원부에 순행 블럭이 장착돼서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제가 메인보드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케이스 좀 들고 올게요. 이거 내리고. 일단은 이 케이스 제품이 뭐냐면 커세어의 옵시디언 500D입니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원하는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이라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분해를 먼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이거를 분해를 하도록 하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물을 빼야겠죠. 물을 뽑기 위해서 물통, 그리고 이 호스를 뒤에 부분을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호스를 풀면 안 빠집니다, 제대로. 왜안 빠지냐? 안에 압력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고저차를 이용해도 안 빠지죠. 왜냐? 안에 기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공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쭉 빠지죠. 물을 다 빼려면 일단은 피팅을 하나는 빼야 됩니다. 끝부분. 그리고 이걸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입에 무는 건 별로 솔직히 정말 좋지 못한 행위예요. 하지만 불어줄 만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부는 겁니다. 대충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호스를 뺄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이 정도면 다 빠진 거고, 일단 물통을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는 이제 커스텀 순행해서 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뜨거운 물을. 이거를 장착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호스 빼실 때 혹시나 남은 여분의 냉각수가 흐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라디에이터 하나를 뺐고요. 하나 더 빼야 됩니다. 안 흐르게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가 팬 쿨러도 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팬 쿨러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2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램도 두개다 뽑아줍니다. 제 마지막으로 CPU 블럭을 빼주는 거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CPU를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야겠죠. 아마 청소도 해야 되는데, 케이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케이스는 우리 오버 시스템 사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열려요. 여기만 열리나요? 아니요. 작살 날 뻔. 반대편도 열려요. 100불. 오, 상단이 생각보다 높네요. 좋아, 좋아. 제가 전면 2열, 상단 2열 달려고 이걸 산 겁니다. 아, 이 각도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경첩이 꺾여요. 경첩 위로 올려서 분리 가능하다고요? 그래? 이거 나사표면 분리될 것 같은데? 오! 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메인보드에 로그 막시무스 포뮬라입니다. 10입니다. 우리 이번에 G370 이전에 나왔던 커피레이크 8세대가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칩셋이죠. 막시무스 포뮬라도 막시무스 히어로 같이 이게 백패널이 합본이네. 깔끔해서 좋긴 해요. 합본이. 여기 전원부 쪽에 순행을 할수 있는 순행 전원부 블럭이 여기 다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전원부를 순행을 할수 있다는 아주 최고의 장점이 있죠. CPU부터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드신 다음에 CPU를 화살표에 맞게 딱 놓으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이걸 내리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쪼으면 끝. 쉽죠?
이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센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꽉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꽉 잡아주는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기 나사는 박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팬 허브가 없는 상태라서 뒷부분으로 돌리고 싶은데 이 후면 팬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그렇네요. 일단은 메인보드는 장착이 끝났고요. 메인보드 말고 SSD 일단 기존에 달려있던 방열판은 빼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방열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이 끝났고요. M.2랑 CPU랑 장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래픽카드 위에 1080Ti 그래픽카드 순행블럭은 원래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패널은 장착을 안 해놨어요. EK가 백패널이 완벽하게 장착이 안 되길래 전 백패널을 그냥 빼고 쓰고 있습니다. CPU 끝났고 그래픽카드 끝났고 CPU 블럭부터 한번 꼽이도록 할게요. 태워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충 끝났습니다. 일단 CPU 블럭까지 장착 끝났고요. 파워 장착해야겠죠? 네. 파워는 8 플러스 8핀이 아니고 메인보드가 이거는 8핀짜리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8 플러스 8핀 사용하던 CPU 핀 하나는 빼시면 돼요. 그냥 파워 같은 경우는 좀 비싼 케이스들은 이렇게 후면으로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면으로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이렇게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에 정리 홀이 있네요. 굉장히 신박하네. 일단은 CPU 케이블 그리고 메인보드 케이블 그래픽카드 케이블까지는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전면 포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USB 이게 3.0인지 2.0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트 두 개랑 USB-C 타입 포트 하나, 헤드폰 잭, 마이크 잭, 전원 버튼, 뭐 그리고 LED. 일단 USB-C 타입이나 탑재된 거는 케이스 처음 보거든요. 케이스에 달려 있는 건 처음 봐. 이거 막시무스 이 뭐야? 전면 USB-C 포트 지원을 안 하는데? 아 아니구나. 아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어요. 아니 보통 여기 하단에 달려있는데 아니 여기 달아놓으면 장착하기 개 힘든데? 됐고요. 이제 라디에이터 장착해야겠죠? 우리 라디에이터 물을! 아니 아까 물 다 뺐는데 왜 또 형! 형 아까 토 다 했다며 다 한 거 아니었어? 아까 내가 토 다 안 했으면 말하라고 했잖아. 아 형 말 안 하니까 택시에 토하면 어떡해. 아 이거 우리가 다 치워야 되잖아. 불편하네. 이거 위에 어떻게 장착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제품 어떻게 장착하냐? 이거 상단에 어떻게 장착하는데 상단 안쪽에 나사를 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안쪽에 있네. 라디에이터 꼬민 상태로 장착 개 힘들 것 같은데. 아 약간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이렇게 장착 안 되는구나. 펜 거꾸로 달아야 되네.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착 못하고 이걸 라이데이터하고 펜하고를 바꿔줘야 되잖아. 이렇게 완성. 이렇게 장착이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죠? 저는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아 에반데 이거 안 들어가네. 아 에반데 메인보드 빼야 되는 거 진짜 끝에만. 아! 아니 조립하는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제작을 알았어. 내가 보기엔 이 케이스 만든 사람 커말못이야. 지금 그 순행쿨러 하나 때문에 메인보드를 드러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케이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안 그래 카메라? 말이 돼? 탑뷰 카메라 말이 돼? 그게? 아 설마 이 상태로 메인보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설마 형! 아 형 제발 미친. 45T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일단 펜 하나 빼고 장착해 볼게요. 일단은 펜 한 개를 빼니까 전원부 방열판 쪽에 간섭이 있는 거라서 그 램하고는 간섭이 없거든요. 야 겨우 달았네. 진짜 제가 방송용 컴퓨터 바꿨던 저 케이스가 진짜 조립이 쉽게 만들어진 케이스였어요. 그나마 라디에이터 가이드를 전부 안 해서 그래. 아니 무슨 가이드. 이거 쿨러 빼야되죠? 아! 형! 아 형은 왜 또 토하고 그래? 형 술을 별로 안 먹었잖아. 설계한 사람 찾아가고 싶다. 사멸 대신 말만 사멸 달 수 있는 제품이네. 으아! 뭐 어쩔 수 없죠. 달 수가 없잖아요. 위에 라디를 아예 빼지 않는 이상은 배기를 추가로 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커스텀 순행을 하는데 2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나 지금 연장 케이블이 하나가 없는데 이거 연장 케이블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얼마나 짧은지 보여드릴게요. 케이블 길이 보입니까? 이게 끝이에요. 못 써. 연장 케이블이 없으면 못 써 이거. 나 이 펌프는 한 번도 케이스에 장착해 본 적이 없어. 이거 가이드가 같이 왔었나? 순행하라고 만든 케이스가 아닌데 이 호스들을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 순행 홀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타공을 왜 만들어놨어요? 어차피 파워는 하단 흡기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올라올 일이 없는데 이거 타공망 때문에 여기 홀이 없어가지고 이쪽 메인보드 슬롯에 케이블 꼽으려면 이쪽 케이블 정리홀로 다 뽑아야 되는데 진짜 케이블 개 더러워져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장착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 브라켓 없으면 장착 불가능할 텐데. 브라켓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바닥밖에 없는데 바닥 장착하는 브라켓은 따로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바닥 브라켓밖에 없네. 일단은 브라켓 없이 임시로 설치합시다. 따로 구매를 하고. 이거 되나? 그러면 여기 라디에이터를 위로 올리고 팬을 밑에 단 다음에 아이씨 와 아니 오늘 해야 돼요. 저 오늘 방송해야 돼요. 근데 이거 게임 컴퓨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못 고치면 제가 배그를 오늘 못해요. 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X같을 수도 있는 작업이에요. 램쿨러입니다 이게.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컴퓨터 조립할 때 제일 거지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선 정리. CPU 케이블 묶고 아 끝났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제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